오늘 아침 저희 아파트 앞인데요. 이렇게 가로수가 부러져 있습니다. 이건 분명 태풍의 탓인데요. 정말 무시무시합니다. 얼마나 그 바람의 위력이 셌으면 이렇게 두꺼운 가로수가 한 방에 부러졌을까요?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사람은 자연 앞에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.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저희 집 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. 태풍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. 이제 태풍은 더 이상 오지 말고 편안한 그런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높고 푸른 하늘도 보고요. 아름다운 코스모스와 잠자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